1688년 나는 조선의 왕숙종과 소의 장욱정 사이에서 태어났다. 100일도 되기 전에 나는 이미 원자로 정해졌고 3살의 어린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아버지는 당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기사환국으로 서인정권을 축출하고 송시열을 제거하는 등 나는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했다. 갑술환국 후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나의 어머니 장희빈은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비극적으로 사사당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커다란 상처였다. 연인군, 나와는 다른 모친을 둔 동생의 존재는 나의 왕위 계승에 큰 위협이 되었다. 소론이 나를 보호하며 세력을 형성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적 불안과 정신적 압박은 나를 병약하게 만들었다. 아버지 숙종 말년 나는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노론의 압력 속에서 30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나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